2021 KXO 3X3 홍천 투어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KXO 리그 팀들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KSA 최대 입시의 경기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 서대성 해설위원과 마지막 같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참 이 경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결국 이번 KXO 리그 1라운드에 결승 대지는 하늘 내린 인재와 그리고 KSA 최대 입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는 뭐 준결승에서 아주 강력한 상대를 갖다가 아주 뭐 어렵게 부상자도 뭐 일부 발생했지만 네. 아주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자, 양 팀의 라인업 네. 하늘 내린 인재 김민섭, 박민수, 백민규, 하도연 그리고 KSA 최대 입시 김철, 한재규, 김준환, 이강호, 김유민, 강우영이 나오겠습니다. 네. 자, 역시 그 KSA 최대 입시하고는 뭐 누구보다도 이건 저 선수 누구죠? 이강호 선수. 이강호 선수의 그 폭발적인 그 슛이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반대로 또 하늘 내린 인재는 또 매치업의 우위를 당연히 또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강호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는 우선 한솔레미콘과의 경기에서 정말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하도현 선수가 조금 부상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장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다행히도 응급치료와 그리고 지금 코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경기를 뛰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KSA 최대 입시학원 강우영 선수가 정말 또 지난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강호 선수의 외곽 능력과 함께 네. 자, 이번 대회에서 하늘 내린 인재를 가장 위협할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시작 이후에 빙글 돌면서 슈팅 시동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박민수가 안쪽 들어갑니다. 네. 박민수 첫 득점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이강호 우측 네. 코너 에어볼이 나옵니다. 강우영 자, 강하게 붙어주면서 한재규 네, 득점 잘 성공. 뛰어들어갔죠. 네, 곧바로 바깥쪽 막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하도현 높게 뜹니다. 자, 외곽에서 이강호 앞에는 박민수 그리고 강우영에게 자, 바운드 패스 한재규 네. 아,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곧바로 이제 이강호 선수가 베이스라인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은 평소에 같이 손발을 맞춰 왔으니까 네. 당연히 뛰어들 줄 알고 패스가 나갔던 걸로 보이는데 하도연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 김민섭 스텝백 한 명 속여놓고 올라갑니다. 적중 김민섭 3대1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강호영의 패스를 이어받는 이강호 바깥쪽 이번에는 실패. 아직까지 이강호의 외곽 능력이 쉽지만은 네,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슛 타임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강우영이 박민수를 맞히면서 아웃을 시켜보려고 유도를 해봤는데 네. 자, 의도대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섭 자, 순간적인 투맨 게임 노릇 네. 패스는 김철에게 끊깁니다. 자, 지금은 KSA 최대 입시의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네, 먼저 지금 김섭 선수가 볼을 소유했습니다.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팔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반칙을 불렸습니다. 네. 자, 백민규. 네. 자, 지금은 김철이 확실하게 막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두 번째 신장의 라인 크로스까지. 네. 자, 현재 경기에서 KSA 최대 입시 학원이 뭔가 쉽게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민규 들어갑니다. 네. 매치업의 우위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네. 자, 김철 크로스오버 흔들면서 자, 줄 곳을 찾는데요. 그리고 강우영 미들슛 깨끗하게 네. 성공합니다. 자, 박민수의 라인 크로스 공격권은 KSA에게 넘어갑니다. 점수는 현재 5대2.
장면에서 강우형의 미들슛. 자,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강우형 직접 파워듭니다. 그리고 바깥쪽 이강호. 이강호 라인 안쪽 이번에도 에어볼. 0점 조준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다는 판정 같은데요. 네. 마지막 슛 시도하기 전에 링에 맞질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김민섭 안쪽. 네. 왼손 그리고 엔드원을 가져오는 김민섭.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김민섭의 왼손 이후에 추가 자유투까지. 네, 김민섭 선수는 뭐 상당한 득점력을 가진 선수죠. 네.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2점 슛 하나 성공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뭐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7-2. KSA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으면서 점수는 5점 차로 벌어졌고요. 네, 지금 전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KSA. 박민수. 자, 리베 맞고 그리고 파울.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자, KSA 체랩시는 조금 빠르게 자 분위기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민수. 자, 득점 실패. 리바운드 강우영. 자, 외곽으로 돌립니다. 이강호. 이강호 쏩니다. 네. 뱅슛 들어갑니다. 자, 김민섭 속여내면서. 자, 지금도 KSA 체랩시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파울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 어느새 자, 팀 파울이 4개입니다.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KSA 체랩시. 강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7-3 점수는 넉 점차. 박민수 안쪽으로 깊숙하게 강우영이 뺏어냈고요. 그리고 이강호 오픈 완벽한 찬스입니다. 오픈. 네. 오픈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오픈을 놓치지 않는 이강호 두 점 차로 좁힙니다. 하도연. 자, 박민수 안쪽 투입. 그리고 하도연 편안하게. 네. 다시 한번 이강호를 바라봤는데요. 이강호 약간 빠지면서 슛을 시도했지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박민수. 아, 박민수. 네. 네.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스크린 과정에서. 예. 좀 움직였다는 판정입니다.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새 지금 파울이 5개입니다. 네, 5개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김민섭이 들어가요. 오른손. 네. 편안하게 득점. 네, 패스 스미스까지 나왔습니다. 하도현 선수는 자꾸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경기를 계속 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교체 아웃을 진행한 뒤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박민수 끝까지 붙어줍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반칙 선언. 팀 파울은 6개까지 올라갑니다. 10-5 더블 스코어 상황에서 KSA 체대입시는 좀처럼 흐름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 자, 백민규, 강우영이 몸을 던졌는데요. 헤드볼 선언됩니다. 강우영 선수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게 남을. 네, 수 있죠.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볼을 네,
빼냈는데요. 글쎄요. 완전히 뭐 소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김철. 패스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백민규. 강우영의 반칙. 이제는 자유 또 투샷이 주어집니다. 방덕원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백민규가 자이토 투샷을 준비합니다. 네. 백민규 선수도 뭐 신장이 상당히 괜찮네요. 1구는 실패. 곧바로 2구를 준비합니다. 네. 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샷도 두 개를 모두 실패했던 백민규 그리고 다시 한번 박민수의 안쪽.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김철. 신장의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를 정말 타이트하게 붙어주기 때문에 좀처럼 이강호에게 외곽 기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도현. 네. 오른손으로 빙글 돌면서. 자, 김철 빠르게. 이강욱가 넘어졌는데요. 네. 자, 양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다릅니다. 현재 KSA는 조금 어두운 상황. 지금 돌파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이나 네, 매치업의 일세이기 때문에. 네. 자, 추가 자유투를 가져오는 한채규. 네. 자, 우선 하늘 내린 인재가 이강호의 외곽을 당연히 알고 있고요. 네. 충분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온 것 같고. 네. 자, 한채규의 좋은 플레이 결국 추가 자유투를 또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뭐 한채규 선수의 득점이 나왔지만 한채규 선수는 지금 뭐 하도현 선수라든가 네. 뭐 선수들을 상대로 1대1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받아먹는 득점이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소중한 득점입니다. 지금 KSA는 지금 뭐 외곽 실수를 제지당하는데 뭐 안쪽에서의 어떤 활로를 못 찾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네. 답답하고. 자, 김민섭. 네. 득점 성공. 13대 7. 네. 오픈 찬스. 자, 완벽한 오픈. 이강호. 네. 15판 이후에 그렇습니다. 자, 오픈 기회는 정말 정확하게 꽂아놓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여지 없습니다. 예. 하도현. 네. 부상 투혼을 발휘합니다. 14대 9. 한재규가 가져옵니다. 돌면서 득점 실패. 자, 지금 하늘 내린 인재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선수들이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4분 18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우영의 패스 그리고 이강호 왼쪽 들어가나요? 코너. 네. 안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 볼은 하늘 내린 인지에게. 네. 좀 더 파워를 하면 또 프리드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자, 자유투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KSA 체랩시. 네. 지금 뭐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 박민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뭐 전부 다 매치업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좋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KSA 입시학원에서 굉장히 뭐 어려운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백민규 들어갑니다. 자, 점수는 15대 9. 자, 강우영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KSA 체리 FC의 공격. 아,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김민섭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자, 강우영 선수가 워낙에 또 수비를 잘해주는 선수인데
네, 아주 역시나, 그, 네. 그, 뭐 팀을 위해서 열심히 디펜스하고 리바운드 열심히 해주고 패스도 해주고 네, 아주 뭐 알토랑 같은 열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하늘 내린 인재도 팀 파울이 이제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네요. 네, 다섯 개가 됐네요. 자, 아직 3분 44초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네,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돌파구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 상황. 아, 네. 자, 한재규. 네. 아, 네. 네, 이런 좋습니다. 상황에서의 득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네, 저 실수를 주면은 김민섭 네. 첩중. 자, 큰 거 한 방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이강호의 외곽은 자, 림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섭. 네. 추가 자유투를 가져오는 김민섭. 네. 네, 전 네. 세레머니는 무슨 세레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직 경기 안 끝났다. 네, 상당히 흥분을 가라앉혀라라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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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민섭의 멋진 쇼맨십. 네.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죠. 예. 네, 하늘 내린 인재가 현재 석점차 리드하고 있고 아 8점차로 리드하고 있고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한 8분 응선을 지금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 KSA 최대입 씨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투 투샷을 가져오는 김민섭 1구 성공합니다. 네. 곧바로 이구치에 자 외곽 그리고 김민섭 올라갑니다. 리베 맞고 나옵니다. 자 박민수 골밑 네. 성공 20대 10 더블 스코어. 자 경기가 종료가 된 이후에는 하늘 내린 인재 김민섭과 그리고 KSA 체랩 씨의 강우영 선수 인터뷰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뷰까지도 계속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강호의 외곽은 안 들어갑니다. 오른쪽 코너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어요. 자유투입니다. 예. 네, 결정 다 같은데요. 한현 선수 뭐 부상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아주 뭐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도현이 경기를 끝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이렇게 하늘 내린 인재가 21대 10으로 KSA를 꺾고 자 이번 2021 KXO 3X3 홍천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이틀 동안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한테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특히나 하늘 내린 인재는 국내에서도 그리고 또 국가대표로도 굉장히 또 선수들이 많이 뽑히는데 네. 자, 이번 대회에서도 강팀들의 면모를 또 여실히 또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준결승에서 뭐 어려운 경기를 잘 넘겨줬고 결승전에서는 아주 뭐 한수위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정말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아, 하늘 내린 인재 아, KSA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패배를 기록했는데 잠시 후에 하늘 내린 인재 김민섭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벗어줘. 네. 자 하늘 내린 이제 김민섭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저희 팀 주축 선수인 방동원 선수가 빠졌는데 네. 대체 선수인 민규가 좀 많이 잘해줘가지고 결승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승을 네.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예. 하지만 할 때마다 기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29연승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뭐 당연히 우승이라는 건 기분이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워낙 다른 팀들의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예, 뭐 부상 위험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일단은 우승하면은 기분이 무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부상에 대한 그 위험적인 부분 오늘 하도현 선수가 네네. 정말 조금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네. 우선 하도현 선수의 좀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제가 봐도 좀 세게 넘어졌는데요. 네. 그 뭐 팔꿈치도 많이 까지고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일단 선수가 한 명만 빠져도 워낙 힘든 경기를 해야 되니까 좀 참고 했는데 긴장이 지금 이게 우승하고 끝나면 네. 좀 자고나 일어나면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해서 좀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한솔레미콘과 경기를 치를 때 서대성 해설위원이 네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저 상황에서 코트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 이미 경기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다. 아, 네네. 그때 좀 어떤 정도로 이제 힘이 좀 되셨나요? 네, 저도 이제 도현이가 뭐 많이 다친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일어나서 한다고 하길래 저도 아까 모르게 코트에서 와 너무 좋아하면서 소리 예. 한번 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선수들이 힘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네, 또.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를 치르면서 세레모니 있죠? 아, 네. 어떤 의미였나요? 아니 여기 그 고등부 선수들이 네. 많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예, 예, 예. 그냥 조금 기분이 좋아서 그냥 좀 장난치는 건 아니었는데 네. 좀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고등학교 선수들이랑 호흡하려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대3 농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예, 뭐 한솔레미콘의 이승준 선수 역시나 굉장히 관중분들의 이 호응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민성 선수 제가 알기로 결혼을 최근에 또 한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또 이 경기를 당연히 챙겨보셨을 텐데 네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우승 소감과 함께 아내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언제나 뭐 정말 힘이 돼주고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저희 와이프 신현주 너무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우승을 29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연승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 김민석 선수를 만나봤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계석에 앉았습니다. 강우영 해설위원 아니고요. 강우영 선수를 중계석에서 선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정말 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형님 이렇게 소리가 나올 뻔했는데 네. 약간 어색합니다. 오늘 경기 끝낸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가 나라 상황이 네. 또 코로나로 한 7, 8만 명까지 올라갔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고 네. 또 이 자리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또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